네, 안녕하십니까. 고팡이 여러분들, 헝터팡이요. 인트로 록 같아요,네요? 어.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물치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가물치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겨울에도 여러 번 잡으러 갔었는데 겨울에는 가물치가 동면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날이 요즘 풀렸잖아요. 그러면 가물치가 슬슬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물치를 딱 잡아가지고 바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가물치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 이 목소리 계속해야겠네. 은혜 개빡치게.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가물치를 잡으러 왔는데 가물치를 또 굉장히 잘 잡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 아빠입니다. 아, 왜 상렬이 형을 안 하세요 형님? 아, 상렬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 여러분, 브레입니다. 아, 브레. 그리고 또 족대 여신. 족대 여신. 이제 인사도 해주시네요. 저번에 카메라 치우라고 막 뭐라 하시던데. 개구리죠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가물치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형님, 여기 길 맞아요? 아유, 아니야. 아니요. 오, 형님, 이렇게 아픈 데에는 가물치 없죠? 무슨 품이 있죠? 근데 이런데 나오면 진짜 찾기 힘들겠다. 뭔가 있을 것 같아. 가물치가 구석 있죠. 저런데 숨어있다가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데 진짜 쉬고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개꿀이요. 기대해도 좋아요. 오늘 한 메다급을 잡을 것 같아. 아, 불안하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못 잡으시던데. 저는 마음 다 잡고 왔습니다. 가물치 무조건 잡아야 돼요. 어? 뭐 있어요? 펄 두 개요? 밤하늘의 펄. 어? 저게 찍으면 안 되는데? 아, 저게 지금 조회수 안 나와요.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부르님이 어.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 호주 갔다 온 힘 보여주세요. 네. 잡았다 이거. 얘네가 진짜 천천히 다가가야 되더라고요. 절대 안 쉬워요 손으로 잡는 게. 근데 채니 형님 진짜 손으로 엄청 잡아요. 가물치는 손으로 잡아보셨어요? 가물치는 손으로 잡기 힘들어. 힘이 좋아서 확 치고 나가가지고 여기 힘받으니까. 보여주시겠어요 형님? 요즘에 손으로 안 잡아가지고. 밑밥 가시는데요 형님? 어디 갔어? 어? 아, 살아났다. 아, 아쉽다. 자존심을 챙겼습니다. 오, 얘 위에 뭐예요? 참바자. 내가 잡아볼게. 아프다 크다. 거기 대봐요. 너는 뭐 잡아. 잡았다. 야, 뭐야 이거? 어, 뭐예요? 루치인가? 참마자 같아요. 참마자 같은데? 참마자네. 참마자 맞아요. 루치는 좀 더 입술이 두꺼워요. 엄청 크다. 뭐야? 참마자 이렇게 큰 거 처음 보는데? 챙길까요 형님? 챙기면 부정타. 아, 역시 가물치 잡아야지. 아, 모래무지? 모래무지 한번 잡아야죠. 어디요 어디요? 브레인 손 제 도전.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머리? 머리. 잡았어? 아이. 어유. 와, 이게 모래무지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매운탕 먹으면은 아들리아들하고 기가 막힙니다. 모래무지 또 있어요? 와, 형수님. 이걸 찾았다고? 와, 이거 앞에서도 안 보이는데? 대가리, 대가리. 아, 나 지금 벌레 삼킨 것 같아. 아, 낮았어, 낮았어. 참마자. 그래서 낮았어. 야, 큰일이네. 어, 형수님 뭐 또 찾으셨어요? 오, 여기. 오, 있네. 오예. 어, 뭐야? 아, 뭐야? 아, 그냥 그렇게 잡아. 가만 있었네. 어, 뭐야? 우와, 야, 아파, 땡콩 맞아. 잡으면 부정타나요? 부정타. 오케이. 오늘 오로지 가물치. 잡고 나서 부정타인데. 이제 슬슬 뭔가 가물치 존이다. 가물치 안 보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형님? 며칠 전에 잡았지. 얼마나 했어요? 한 6자? 컸네요, 그래도 꽤. 여기다 살려줬으니까 나올 거야. 5cm 커서 나오겠네요. 네, 가물치들은 습성이 그렇게 막 멀리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온 데 있을 거예요. 왜요? 왜요, 형님? 가물치. 가물치요? 어, 뭐야? 지금 여기 약간 부수죽했죠? 그렇지. 네, 부수죽했어요. 있어. 형수님 족대 삐면서 오시는 거. 준비된 여자. 족대를 부리님 있는 쪽으로 펼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로 밀어드릴까요? 네, 여기 밀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제가 이쪽 볼게요. 잠시만. 나가는 거 잘 봐, 나가는 거. 네, 아직 나간 거 없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붕어 죽은 거죠? 버려. 여기 있어. 어, 가물치. 뭐야. 야, 가물치. 잡아. 그쪽 맞아요. 어? 잠깐만. 얼른 나왔어. 머리 있어요. 가물치 맞아요? 가물치 맞아요. 봤어. 한 5자 이상 됐어요. 잠깐만, 나 붕어 잡았는데? 붕어요? 버려주세요. 빨리 버려. 부정탄 거예요, 부정탄 거. 보셨죠, 형님? 근데 제 다리 사이로 이렇게 나간 거. 일단 밖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 잡기 쉬우니까. 와, 여러분, 진짜. 있어. 오, 맞는 것 같아, 가만있어. 저로 간다. 이거 100% 잡았다. 가물치 맞아요? 가물치. 계속 보고 계세요? 어디? 아, 또 여기로 들어갔네 리치네끼 이거. 야, 얘가 이 좁은 데서 어디 갔대. 와, 얘도 진짜 기깔나게 숨는다. 자, 여러분, 일단 결국에 지금 놓친 상태인데 뭔가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 확실히 저 구석 다 뒤졌는데 튀는 게 없는 거 보면.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얘는 내려오면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얘가 요 주변에 있다고 하니까 어디에 처박히지만 않으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귀엽다. 얘 파도 맞는 거 보세요. 아유, 귀여워. 어유, 꺼져. 진짜? 귀여워. 헐, 너무 귀여워. 조금해? 네, 진짜 조금해요. 한 20cm?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콱콱 머리 콱. 잡았어요? 와, 가물치 잡았다. 이야, 귀엽다. 진짜 귀엽다. 저 가물치 잡았습니다. 어, 이제 브레이. 브레이 이거 키우세요. 키우고 싶은데 얘가 엄청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나중에 크면은 황소개구리 많은데 방생하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황소개구리 먹으니까 얘네가. 그래? 그래, 됐구나. 나중에 커서 보자. 내가 널 키울 자신이 없다. 아, 그래도 새끼라도 봐서 다행이다. 새끼 너무 귀엽죠? 크면은 엄청 커지면서 징글징글해집니다. 그럴 땐 먹어야 돼요. 먹으면 맛있어. 형님 거기 없죠? 아, 리발 이렇게 너무 아깝다. 컨텐츠 끝날 수 있었는데. 어? 왜요? 뭐냐?
10년마다 빨리 태어났군.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저런 포인트 이동했는데, 형님 처음 오시는 곳이에요? 와보긴 했는데, 네. 정확한 표심을 몰라.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데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와, 여기 근데 깊다, 여기는. 와, 씨, 무서운데? 형님! 괜찮아. 보이는 데 가실까요? 네. 자, 여러분, 세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어우, 냄새가 왜 이래? 냄새 너무 심해요. 자, 여러분, 근데 저번에 여기서 잡았었거든요? 여기 깊어요, 형님? 아니, 깊진 않아요. 그런데 오실 때 이렇게 지형을 아시는 분이랑 같이 와야지, 모르다 오면은 그냥 쑥 빨려서 죽는 거예요. 그때 이쪽에 되게 얕은 데서 얘가 또아리 틀고 있었거든요? 와, 근데 여러분, 물이 너무 더러워. 하지만 오늘 봤으니까 무조건 잡습니다. 오늘 잡을 때까지 집에 안 가. 절대 안 가. 채니 형님의 피를 말려야겠군. 두 분 걸어간 게 너무 힘이 없는데, 혹시 생물 유튜버 한 거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생물 유튜버. 근데 나오면 또 그 희열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데, 진짜 돈 한 100억 있어도 나 이거 그래 할 것 같아요. 100억 있으면 뭐 해도 좋다. 아, 그게 맞네. 100억이 있기 때문에 하겠구나. 첫 급발이 개급발이라고 처음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잡았어야 됐어. 다른 포인트로 가나요, 형님? 그런데도 있어요, 가물치가? 있지. 형님, 근데 오늘 메다급 아까 잡아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제 저희 진짜 포인트로. 이 형님 맨날 못 잡으면 진짜 포인트 간대. 자, 그럼 마지막 포인트를 이동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하면서 채니 형님 차를 따라가다가 차를 놓쳤거든요.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브레야. 네, 형님. 어디세요, 형님? 여기 쭉 와봐. 그러면 차 두 대 서 있을 거야. 우리 구독자님도 오셨거든? 아, 진짜요? 형님 구독자예요? 아니면 저희도 알아요? 너네도 알지. 아, 그럼 오케이요. 자, 여러분, 지금 네 번째 포인트 왔거든요. 여기가 마지막 포인트라는데,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어, 저기 계신다. 아, 형님. 이런데 가는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여기 계곡 같은데. 오, 뭐 엄청 많은데요? 피름이. 아, 안녕하세요.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서. 아, 아, 그렇겠습니다.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거 보여드려야지. 아, 와, 아, 최고, 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25,000원 주신 분이에요. 두 개 왔어요. 5만원. 와, 여기 계곡이 널려있다. 그래, 이게 연천이지. 눈이 정화되지. 네, 어우. 근데 뭐 꼭지 이런 거 많겠는데요? 여기가 물고기 종류가 다양해. 와, 근데 여기에 가물치가 있다고요, 형님? 여기가 메기도 좀 나오고. 아, 메기도 나와요? 메기 나오고 장어 나오고. 저번에 한번 여기서 가물치를 한번 잡아봤어. 오, 진짜 있구나. 취미로 많이 나오시나 봐요. 아니, 많이는 안 나오고요.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많이 나오시네요. 나는 지금 오자마자 아, 좀 쎄한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신 분이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아, 진짜라니까. 아, 형님 말도 믿었죠, 당연히. 내 말 안 믿었잖아. 아니, 삐지고 그러세요, 형님. 오, 이게 뭔가 느낌 좋은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너무 좋은데? 어, 뭐야? 통발인데요? 폐통발이죠? 개구리, 개구리. 귀여워. 얘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안에 애들을 꺼내서 살려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꺽지다, 꺽지. 아, 꺽지 새끼구나. 우와, 야, 야, 처음 봐요, 꺽지 새끼. 아니, 여기 근데 그냥 이름만 개고기고, 아까랑 사는 물고기들이 똑같아요. 가물치 나올 것 같은데? 밟아서 있으면 튀어나오게 해야 되는데. 왜? 왜? 가물치? 가물치? 거짓말! 예, 말도 안 돼. 거짓말! 가물치 왔는데? 어디? 여기. 잡아요, 잡아요,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이거 지금 누가 찍어줬어요. 제가 잡을게요.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개코, 개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개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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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뭐라, 뭐라, 뭐라. 나, 야, 나, 나. 와, 개! 와! 우와, 개 커. 아이, 우와. 역대급 크기에요, 역대급. 야, 진짜 크다. 야, 이런 크기 처음 봐요. 이거, 이거 한 팔자 되지 않을까? 팔자 될 것 같은데? 우와, 우와, 미쳤어. 어, 이게 좀 상했네. 영역싸움 했나봐요. 이것도 잡았네, 같이. 뭐야? 어, 얘 놔주세요, 놔주세요. 먹이로 잡아놓은 거야, 같이. 우와, 형님. 진짜 가물치 있네요. 있다니까. 우와. 야, 이거 말도 안 돼. 우와! 오야야야 야, 구랑이다 구랑이. 얘가 물 없을 때 이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네. 나이가 있으니까 얘가 쓸 줄 아네. 물로 가면 발로 한 대 차주세요. 아, 무서웠어요. 아니 물 잡은 거는 이만한 거였어요. 가슴 지름이 쓰잖아요. 예,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고대어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근데 들어볼 수 있을까? 와. 에이, 물가로 간다. 어, 뽀찌야 뽀찌야. 와, 발견한 애도 얘보단 작았던 것 같아. 얘보다 작았어요. 어, 예,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미쳤는데? 근데 이거 고대어 약간 피라루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와, 여기 있다고? 들어보시죠 한번.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무섭네. 얘 물어요, 형님? 입 쪽에 손대면 안 돼. 아, 진짜요? 어, 아작나. 이런 거 생선 잡을 때 살살 이렇게 들라고 했거든요. 양손으로 아가미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요? 네, 아가미 바로 위에. 아가미 손대면 다치지 않을까요? 어차피 먹는다며. 아니요, 제가 다치지 않을까요? 그렇지. 우와. 오, 잠깐만. 오, 진짜 크죠, 이거 대박이죠. 와, 여러분, 이렇게 가물치 잡았습니다. 이게 진짜, 와, 이런 크기를 잡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 이 가물치가 메다까지 거의 자라죠? 메다 이상 자라요. 요 정도면 거의 성체죠, 근데. 완전 성체죠. 근데 저번에 요거랑 크기는 비슷한 거 잡았는데, 빵이 이렇게 굵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때도 형님이랑 같이 잡았는데. 그치. 와, 여러분, 드디어 가물치 잡았습니다. 미쳤어요, 사이즈. 오, 미안해.
불이 한번 들어보셔야죠. 장갑 주세요. 난 장갑 낀다. 아이씨. 아 형수님. 아니 장갑 진작 주지. 아니 난 장갑 안 주더니. 내가 아까 형수님 손 잡아줬다고. 그러면 인정. 다음에 어디 위험한데 올라갈 때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와 형님 역시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아 군인. 아 진짜. 아 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야. 와 이게... 잡기 쉽지 않다니까요 부리. 왜 이렇게 두꺼워? 어. 멍들었다. 멍들었네. 와. 비드러미 봐. 와 이거 진짜 용이에요 용. 와. 이제 풀어줄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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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나죠. 물에 말르면은 재미없으니까. 오, 도망갈 것 같은데요? 여기 족대에 넣어서 해주세요, 부리님. 아니야, 야, 일로 와봐. 여기서 형이고 뭐고 없어. 형이라 해야지, 지금은. 형. 형, 여기 족대에 넣어줄래? 고마워, 리발레키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점액을 채워주는 행동입니다. 점액질이 안 말르면 물 밖에서도 막 2, 3일도 버틴대요. 어차피 얘네는 호흡을 폐로 하기 때문에 물 속에서 안 하고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섭다. 근데 밖에서 그냥 돌아다니 만나면, 오! 맞짱 뜨면 질 것 같아. 무조건 지죠. 나도 한번 들어보자. 아, 형님 들어보셔야죠. 아니, 형님은 장갑 안 끼실 줄 알았는데. 비린내 나잖아. 아, 괴롭 같은 냄새나. 이게 다 형수님 탓으로 몰아가고 싶은데. 와, 이거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요. 누가 들어도 미쳤어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형님, 최대 사이즈는 몇 센치? 매다 넘는 것도 잡아봤어요. 아, 어, 진짜요? 15년 전에. 형, 15년 전이면 저희 달고나 처먹을 텐데, 학교에서. 구독자분도 한번 들어보셔야 되죠. 아, 들어보셔야죠, 한번. 같이 오셨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제가 봤을 때 구독자분의 운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기운으로. 오! 아름다운 밤입니다. 멘트 혹시 준비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형수님 한번. 안 돼! 와, 근데 진짜 브레인 손이랑 빙하니까 엄청 두텁다. 그러니까, 진짜. 손이 작은 거 아니야? 아, 손이 작은네. 손이 작은. 아이, 단풍 손이네. 나 손 커. 단풍소이네. 근데 어디다 넘어가냐? 담아갈 거 있어? 아니요. 족대에 그냥. 아, 족대에 그냥 해야 되나?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요 정도 한 마리 잡았으면 더 이상 욕심 안 내도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진짜 고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아우 진짜 덕분에 잡았습니다, 구독자님. 아, 혹시 이런 거 유튜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유, 제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직업 같습니다. 아니. 자, 여러분, 바로 들고 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형 가물치를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 죽었거든요? 와, 여러분, 이게 크기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무늬가 뱀이야. 그래서 가물치가 영어를 뱀의 대가리를 닮았다 그래서 스네이크 헤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종류만 이렇게 좀 크고 외국 종류들도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완용으로 많이 키워요. 제 한 뱀이 딱 20이거든요? 75에서 8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이 거대한 녀석으로 제가 뭘 해먹을 거냐? 가물치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거의 육고기 수준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요걸로 오늘 닭도리탕처럼 해가지고 가물치 도리탕을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 가물치를 손질을 할 건데 내가 할래, 내가. 진짜로? 나 소질 있다고 했어. 자, 이 전 영상에서 빙수님한테 은혜가 배우고 왔거든요. 거기서 빙수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아주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해야지. 번토빠 채널 먹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역할 바꿀게요. 개꿀. 잘 배웠다. 아, 이거 준비한 거 개웃기네. 혹시 여러분 이 전편 안 보신 분은 한번 보고 다시 오세요. 그러면 다시 재밌어집니다. 오, 왜 이렇게 딱딱해? 아니야, 엄청 딱딱해. 야야, 무서워하지 마. 은혜야, 정신 차려. 헤이. 아이씨. 오, 도야. 머리는 완전 머리가 돌이지. 진짜 돌이다. 머리는 돌이에요, 돌. 특히 윗부분 있죠. 와, 소리 들리시죠? 어때? 근데 어차피 이거 포뜰 거다. 포뜨는데 비늘이 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디스토마가 많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칫솔로 치크치크치크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칫솔로 닦았어? 빙수인 거에서? 아니. 아니. 겁이 많아서 나는. 가물치 칫솔로 닦는 거 처음 보는데, 태어나서? 근데 이게 닦이는 거 같지 않아. 이걸로 닦을까? 야야야, 수세미로 누가 닦냐? 이게 사실 칫솔로 비늘을 닦는다고 해서 디스토마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가자, 다시. 그래, 조심해야 돼. 미끄러워. 썰어. 아니. 야, 보고 썰어야지, 미친 새끼야. 미안해. 쳐, 내리쳐. 언제 미안했다는 듯이. 어, 얘야. 예. 예. 어깨 써, 어깨! 사레레 500! 칼 결제! 칼 바꿔, 씨. 미안하다면서. 줘봐, 내가 해줄게, 이거. 이거 내가 한 게 낫지. 야.
아파 손 끊었어. 오오 역시 멋있어요. 동만노?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미안해. 가서 내 뱃속으로 잘 들어가. 미친 렉기 아니야 이거. 어때? 멋있었어? 멋있었어. 신호인가 신호? 아 그냥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그런갑다 해야지. 자 일단 머리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수건은 같이 넣는 거야? 어 우선 여기를 따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롱코가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가위로 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소리 이게 무슨 천 찍는 거 같아 맞지? 어. 쟤 이제 들고 내장 빼러 가야지 은혜야. 머리 쌓여있는 거 봐. 아 무서워. 오토야! 우와 엄청 크다 저거. 어머어머어머 앞에 보고 해야지. 와 근데 머리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머리살입니다. 이게 다 살인데 와 아깝다. 먹어. 죄송해요. 여기를 뜯어줘야 되거든요. 오. 발로 긁어주면 돼요. 피를 떼줘야 비리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칫솔로 여기를 조져줘야 됩니다 맞지? 어 그거 장이다. 잘라 뽑을 거야? 오 그걸 뽑히네. 난 가위로 다 잘랐는데 안 뽑혀서. 역시 그거 진짜 뒤집나. 죄송해요. 여러분 회로 먹었을 때는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회로 먹을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살이 좀 문드러져도 돼요. 그리고 지금 죽자마자 한 거거든요. 엄청 싱싱한 상태예요. 플라이어. 와 여러분 이게 다 살입니다. 미쳤죠? 오 만져봐 여기. 엉덩이만 지은 거 같아. 진짜 은혜가 이제 이거를 손질을 할 겁니다. 동작 그만. 칼 뒤집어봐. 너도 내 칼 잡잖아. 이렇게 이러려고 손질한다 했구만. 길을 만들어주라고 했어. 어허허허. 잘 되고 있는 거 같아? 응. 오, 야, 장난 아닌데? 내 칼 아직 날 좋지. 하도 안 써가지고. 와, 은혜야, 너 장난 아니다. 너 장난 아니지? 야, 일어나라. 너 거기서 자냐? 지금 엄마 아빠 일하는데? 산책? 성만. 오, 야, 너 미쳤냐, 진짜로, 은혜야? 횟집 차려도 돼? 아직 안 되네. 야, 리코더 탄다. 리코더야? 실로폰. 여기 뼈를 칼로 할 때 드르르 소리 나게 타는 거를 실로폰 탄다라고 하거든요. 와, 얘 미쳤다, 진짜. 김은혜. 야, 김은혜. 땡생이야. 우와, 얘 이거 연주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야, 톡톡이. 톡톡이 갑니다, 톡톡이. 이야. 와, 김은혜 선수. 톡톡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은혜가 손질한 겁니다. 야, 은혜야, 너 진짜 잘한다. 그리고 근데 너라서 이게 진짜 잘해 보이는 거야. 사실 막 엉망진창인 거야. 근데 빙순이도 얘기했잖아. 처음 치고 너무 잘한다고. 근데 여러분 촬영 끝나고 얘기했어요. 와 은혜 진짜 잘한다. 아 맞아. 진짜였어. 손 괴롭갔네. 아 이게 이게 어떤 거 같아? 톡톡이로. 아 그러네. 여기는 뼈가 다 날라갔네. 원래 톡톡이로 다치고 왔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얘가 조금 작은 가물치였으면 다 했겠지. 개빡치는데. 얘가 아주 큰 가물치여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섬세하게. 오 너한테 또 한 번 반했어. 닥쳐. 쑥스러운 걸 못 참는구만. 아. 소름 끼친 거였어. 아 예뻐. 아 사랑 일로 와봐. 미안.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요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마저 포를 두고 요거는 지금 바로 냉동실에 얼려서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은혜야 근데 이거 뼈 바를 수 있겠어? 오 빼 보는 거야. 빙수님이 사람 하나 만들었네. 맨날 앞에서 촬영하고 하기 싫어야 했는데 재미를 느끼다니. 근데 우선 이거 말고 이거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오 호호호. 포 먼저 따줄게요. 어때 깔끔할 것 같아? 안으로 넣어 칼을. 네가 뭔데. 아 소리 아 너무 무거워. 아삭 사무라이. 이야 우와. 여기 한 번씩 나갔네요. 가죽 봐봐. 우와. 여기 이렇게 문신 하나 해줘. 왜 되진 않아? 싫어. 여기 가시가 있다. 그럼 거기 V자로 잘라내야겠네. 오 쉣. 그리고 또 잘하는 척 한번 해봐. 당구 치는 것 같아. 와 이거 100개 넣는다고? 우와 여기까지 뗐다. 괜찮아 괜찮아. 이게 내장막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야. 없어 뭘? 이제? 두더지 같아. 없는 거 같아. 오 지금 이거는 다 지금 생살이란 말이죠. 잠깐만 가위 한 번씩. 와 야 오마카세 집이죠? 예 좋다. 자 수분을 이렇게 쫙 예쁘게 빼주고 이거 그냥 이렇게 걸어놓자. 자 이제 얘를 먹기 좋게 몇 근이야 몇 근? 아 세금만 주세요 사연님. 세금이요? 톡톡톡톡. 뭐야? 가시 있지? 있어. 잠깐만 아직. 가만 있어. 뭐 남도 일인 줄 알았네. 와 지금 가시 하나 발굴하고 있는 거야 저거? 진짜 리치네키니? 와 이 조그만 걸 발굴하네. 자 이제 딱 멋있게 잘라보세요. 이야.
입으로 소리는 왜 내는 거야, 은혜야? 뭔가 잘하는 척. 자, 됐다, 은혜야. 이제 요리까지 할래? 아니. 제발. 아, 싫어. 아, 나 할 줄 몰라, 닭도리탕. 그래서 그래. 이 새끼가 이제 편히 살라고 하네? 아니야. 내 등이 업어서? 넓잖아. 맞아. 자, 닭도리탕. 아, 걸려들었어. 프라이팬. 와, 여러분. 이거 안 뚫려. 은혜, 이거 한번 해봐. 이건 진짜 안 뚫려. 어. 아, 냄새 좋다. 아, 미친놈. 야, 이거는 콘칩이요? 이거 꼬깔콘이지, 무슨 콘칩이요? 아, 콘칩. 자, 여러분, 은혜가 손질한 가물치는 저기다 옮겨주고. 자, 첫 번째 재료는 람자. 어? 어서야! 람자를 아주 깨끗하게 씻고, 감자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물에 혹시 해주시나요, 은혜님? 나 그거 제일 싫어하는데. 저 은혜님 팬인데. 저 은둥이 형,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물에. 자, 양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물에. 야. 라삭 사물에. 라삭 사물에. 적당한 크기군. 옳지. 근데 이 감자 여기 넣어야지. 감자가 먼저 들어가. 후라이팬에? 어. 그럼 후라이팬에 가자. 빨리 와,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후라이팬 깽! 아, 빠쳤네. 아, 미안해. 저기 기름 좀. 튀김인데 괜찮아? 어, 우와, 저거 섰다. 뭐가 섰어? 오, 진짜 랄. 아이씨. 하나, 둘. 푸푸푸리, 롱롱롱. 이 감자를 저기로 가져가야 되잖아. 네. 저기까지 갈 때 재밌게 가봐. 저기까지 거리는 1.5m. 하나, 둘, 셋! 발통! 진짜 너 월급 인상 두 배. 제발 좀. 와랄랄라. 와랄랄라. 오, 왜? 잠깐 끌게. 왜? 양념장을 안 만들었어. 자, 여러분, 재료가. 재료 무빙!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껴들어? 다시 해봐. 재료 무빙! 성훈아, 그 혀만 잠깐 딱 풀어줘. 아, 진짜로 혀만 풀어줘. 아, 혀만. 여기만. 그게 더 힘들어. 성훈이나 할 수 있어? 란장. 개높이 드네. 란장. 란장 여신상이네. 란장 반 컵. 무어버섯. 라진 마늘. 높이 드는 거 재밌는데? 한 큰술. 로춧가루. 야, 이거 무빙 재밌다, 카메라. 한 큰술. 다음은 뭔데? 롤탕. 한 큰술. 한 큰술. 로로랄 랑기름. 로로람. 어. 한 큰술. 로쭈. 전신 하나만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로쭈. 돌리고 돌리고. 다 됐어? 이것도 이제 넣어야 돼. 왜 벌써 넣어? 어. 우와, 생선 비린내 강아지들 좋아하거든요. 쌍마늘로. 아, 이게 카메라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구나.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내가 아니야. 들고 있을 때 먹거든. 쌍마늘로. 카메라 멀리 뺐는데. 야, 거기서 뭘 야려. 우선 얘를 양념이 좀 배이게 볶아주는 거예요. 닭 같다. 오, 진짜 닭 같아. 저번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쫄깃쫄깃하고 진짜 육고기 같더라고요. 뭘. 먹어서. 양파는 그냥 썬 거야? 어. 보여주고. 이게 지금 간장 색깔인데 양파 넣으면 색깔이 변해. 거짓말. 자, 여러분, 지금 약간 간장 색깔에 고추기름을 띄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양파를 넣으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고요? 닭볶음탕의 그 주황색. 자, 한번 그러면 이따가 은혜 구라를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넣어줄게요. 네. 랄랄라. 조금 끓으면 돼 이제? 응. 자, 여러분,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아, 제발 변해야 되는데? 변했어? 아이씨, 안 변하네. 그 아. 문제가 아니었나 봐. 다 됐어 이제? 응. 가물치 볶음탕.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손질 너무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만든 가물치 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다시 정정해. 자, 여러분, 은혜가 진짜 고생해서 만든 가물치 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은혜가 손질 진짜 소질 있는 것 같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저만한 거 하는 거 쉽지 않아. 다음에는 참치를 해야지.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빙수님으로 갈라하네.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은혜가 너무 재밌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앞으로 손질 같은 거 할 때 제가 안 하고 은혜가 할 생각에 너무 신이 나고 좋습니다. 야호. 너도 신나. 맨날 너 못하는 거만 보다가.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니 형님이 고생해주시고 은혜가 고생한 그걸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육고기지? 생선 이렇게 끓였는데도 살이 뭉개지지 않아요? 국물 한번 먹어봐. 아, 국물 그래.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맛 없어? 아씨, 어쩌라고 씨. 맛있어, 맛있어. 약간 밥이랑 먹으면 가장 좋은 맛. 짠데 거부할 수 없는. 자, 여러분, 요거 있죠? 돼지 귀 같아. 오, 돼지 귀야. 자,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거 같아, 순살. 야. 우와, 가물치는 먹을 때마다 감탄이에요. 제가 저번에 불고기로 먹었었고 사닥기류도 먹었었거든요. 육질이 그냥 고기입니다, 고기. 완전 고기야, 그냥.
나는 못 먹겠어. 왜? 이 요리를 하면서 맛이 뭔가 너가 손질하고 아 그냥 살짝 살아 있었는데. 가물치야 미안해. 널 헛되게 쓰진 않았어. 그래 너무 잘 썼어. 그리고 또 가물치 녀석들이 남자의 스태미나에도 굉장히 좋아하죠. 진짜 너 다 스태미나 다 남자에 좋고. 잠시만 이거는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 가물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가물치가 헛되게 쓰이지 않았다. 너 헛되게 때문에 헛되게 쓰이겠다 얘 미안하다. 가물치야 너를 위해 꼭 2세를 만들게. 미안해. 여러분 귓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닭 같아요. 너 조금 먹어볼래? 조그만 맛은 봐봐. 너가 진짜 힘들게 손질했잖아 이거. 여기 딱 올려가지고 추릅추릅. 어때? 맛있어. 고기의 식감은 어때? 닭에서 결이 있는. 어 맞아 맞아. 닭가슴살보다는 조금 연해. 근데 닭 물렁살보다는 조금 더 뻑뻑해. 딱 그 식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또 부위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말려있는 부위 이게 뭔가? 탱탱탱탱 땡땡땡땡 후라이 팬놀이 2세 둘 2세 2세 두 명 낳고 싶어? 만든다 하나 만든다 하나. 자 여러분 요 부위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후배네. 야 아까 내가 먹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워. 닭의 물렁물렁한 다리살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채니 형님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감사 인사 한번 전화 통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무시나? 아 형님 잘 갔어? 아 예 아 가물치 지금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지? 아이 그럼요. 형님 고생해 주신 덕이죠. 별 말씀을. 아 형님 네. 영상 하나 보내줄 테니까 그거 네. 한번 봐봐. 영상이요? 중요한 아. 영상이거든. 아 그래요? 보고 나중에 연락해.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영상? 몰라? 무슨 영상이지? 아이고 형님이 또 무슨 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뭐야 이게 황이야 봐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 가물치를 메다급을 잡으셨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가물치인지 모르고 잡으셨다고 했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가서 들어갔는데 이게 쑥 밀려오는 거예요. 해삼으로 일단 들어가지고 이제 글자 밀고 나왔는데 표본이가 가물치였던 거네요. 가져가도 되죠? 그럼요. 후회 안 하십니까? 아예 안 해요.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100만 유튜버 몰카하는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꼭 놀랬겠습니다. 이전할 거야 아마. 건드려도 멀리 안 도망갈 거예요. 요 근처에만 있을 거니까 자 올 때까지 어 전화 왔다. 저희 구독자면은 오케이요. 쟤들이 속을까요? 저희가 분위기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가끔 가물치도 나온다고 말 좀 해주세요. 저번에 한번 여기서 가물치 한번 잡아봐. 진짜 크지? 대박이죠? 와 진짜 가물치 있네요? 있다니까. 아름다운 밤입니다. 개쪽팔리다.